KCT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KCT 금융 단말 시스템 및 특수 단말 시스템 제조 판매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KCT 이번에 급등이 나왔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나왔던 게 이게 은행권 연내 디지털 화폐 CBDC 시범 테스트 계획 논의가 있어서 아직 일정이 남아 있는 섹터입니다. KCT 눈여겨보셔야 되고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 들어왔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수익 좀 많이 났던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센즈랩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20% 정도 수익이 났죠. 센즈랩. 네, 요 영상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디지털 성범죄 관련돼서 딥페이크 어제죠. 이제 법사위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돼서 방안 좀 법률을 강화시킨다라는 거죠. 이런 그 이슈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돼서 딥페이크 관련주로 대장주로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한번 유튜브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공간은 이 정도까지도 남아있다라고 여기서 합니다. 말씀드렸고 공간이 남아있다 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매수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매수 올라갔다 타점을 잡은 간다 게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였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디지털 여기 지금 KCT로 들어와서 한국은행이 대규모 CBDC 테스트한다라고 했죠. 10만 명 하나로 예금 토큰 결제. 올해 말이죠. 12월 되겠죠. 10만여 명이 외국은행을 토큰 형태로 디지털 화폐로 변화해서 하나로 맡으나 편의점에서 결제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TBDC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지금 CBDC 요 지금 테마는 2, 3년 전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나올 때마다 급등 나오고 좀 잠잠했다가 또 나올 때마다 급등 나오고 요런 섹터였어요. 근데 아직 일정이 올해 말이라고 했죠. 올해 말이라고 하면 자, 지금 9월인데 자, 지금 오늘 지금 이 영상 찍는 잠깐 보여 드릴게요. 9월 26일 17시 54분입니다. 그러면 9월 달이니까 아직 3개월, 2, 3개월 남았는데 한번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실적 수급 재료인데,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려 보고, 자, 그러면 KCT 잠깐 볼게요. 차트 한번 볼게요. 어떤 흐름이 나오나? KCT. 자, KCT가 지금 9월 20일 날 이날 이제 정부에서 요좀 뉴스가 나왔고 이날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그 다음날 좀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렇게 빠졌을 때 이날 말씀드렸고 빠졌을 때 어느 지점에서 그 비중 조절하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1, 2% 빠졌을 때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그러한 이제 구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들어가야 손실 없이 엑시트 할수 있는지 자 그런 부분 자, 여기 보시면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 자 여기 010 2256에 5260으로 찬스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KCT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 보시면 뭐 저희가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빠졌다가 지금은 그래도 한 보합권까지 왔습니다. 보합권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서 들어올리고 지금 N자형 파동으로 갈수 있는 좀 상황이 좀 많이 보여져요. 자, 장대양봉이기 때문에 이 장대양봉이 깨지진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21선까지도 깨지지가 않았고 기준선 26일 일목균형표 26일선에서 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조금 더
횡보를 할지 아니면 깨고 내려갈지는 좀더 봐야 되는데, 그래서 주식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응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가면서 이 매물대까지 한번 트라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12월에 테스트한다라고 하면 한번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거래량을 보더라도 여기 거래량, 여기 거래량 한번 터졌죠. 그러면 한번더 어느 시점에서, 그 시점은 정확히 뭐 모르겠지만 아마 한번 10월 정도 초나 한번 터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돼요. 이 영상 그래서 잘 보세요. 자, 그래서 터진다라고 하면 강하게 한번 터지면 여기 고점 한번 전고점 뚫어주면서 좋은 수익 날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수급 재료에 근거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KCT 그리고 그 시총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한번 터지면 세력들이 올리기에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게 쭉 보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고, 주봉상 보더라도 거의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확률 게임이죠. 그렇게 해서 차트를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혼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석, 그다음에 재료, 그리고 수급 함께 할수 있도록 예, 도움 드릴 테니까. 자, 여기 연락 한번 주세요. 그러면 예,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투자를 할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한 일치하는 투자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자, 5% 이상, 3에서 5% 이상 수익 내는 거고요. 수익은 실적 성장 매매로 해서 10에서 20% 수익 내면서 가는 거고, 이건 수익은 한 일주일, 2주일, 많으면 3일, 5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기는 세력 매집주, 전략적 분할 매수. 전략적 분할 매수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때뭐 이렇게 분할 매수 좀 떨어지면 비중 조절하면서 리스크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0에서 100% 이상의 기대 수익을 가지고 매집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매집을 해 놨다가 거래량 빵 터질 때 20에서 30% 많게는 100%까지 끌고 가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치하는 투자 전략 함께 하실 분들 예, 찬스라고 보내주시면 2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수익 났던 종목들 어떤 게 있었나? 유튜브 영상 보시면 보시면 아시고, 잠깐 말씀드리면, 자, 여기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보택시 10월 10일 날, 10월에 이게 출시된다, 공개한다 라고 하면서 한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자, 모트렉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엑스게이트는 양자암호하고 이제 보안 관련된 주 했고, 그럼 이제 영상 한번 잠깐 이렇게 확인 좀 해드릴게요. 모트렉스죠? 자. 컨셉인데요. 굉장히 멋있죠. 요거 기사 내용 한번 올려드렸던 거 네, 기억나시는 여기 영상 거예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 블루엠텍하고 인벤티지 랩.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추석 전에 말씀드려서 14%, 15%, 요 관련된 공통이 뭡니까? 딱 보면 블루엠텍 인벤티지 랩 하면은 딱 알아야 아셔야죠. 비만 치료제. 그래서 위고비 10월 출시 임박 이런 재료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 나왔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영상 한번 잠깐 볼게요. 위고비는 언제 여기 블루엠텍 10월 출시 위고비 말씀드렸죠? 인벤티지 랩 강세가 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차트 분석도 해드렸고, 이런 그래서 이제 재료가 좋은 있고 결과 났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룡 전기하고 프론티어인데 전력 설비 관련주로 말씀드렸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됐죠? 일주일 해서 한 열흘 정도 됐네요. 그리고 기간이 프론티어도 열흘 정도, 그래서 20%. 여기 보면 10%, 20%, 10에서 20%의 수익률을 목표로 간다. 이거는 어떤 전략이었죠? 스윙 전략.
그래서 10에서 20%. 딱 전략이 맞았죠. 적중했죠. 10에서 20%. 예. 이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고 뭐 단타, 그다음에 스윙, 그다음에 세력 매집주, 중기 이런 전략으로 가져서 일치하는 투자 전략으로 진행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투자 전략.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런 일치한 투자 전략 함께 하실 분들 010-2256-5260 찬스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기 어려워요.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제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